자,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티벳 불교도 이렇게 공부해요. 달라이라마 강의하는 거 찾아보시면 이 얘기를 계속하고, 티벳 그 달라이라마나 이제 티벳 고승들이 교재로 삼고 있는 수습차제, 수행의 단계라는 책을 보면요. 무조건 이겁니다. 경한 있냐 없냐로 이걸 구분해요. 대승기신론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승기신론이 이 체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요. 만법이 유식이라는 거를 배워서 자꾸 진짜로 만법이, 다 보세요. 만법이 유식이라는 걸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진짜 만법이 유식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나 혼자 있을 때 확인이 돼야겠죠. 거기서 만법이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몰입은 나에 대한 몰입입니다. 처음에 나에 대한 몰입을 활용하신. 원래는 대상에 대한 몰입도 써요. 유식학에서는 부처님 그림 그리고 아미타불 염하고 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인데, 대승기신론은 곧장 만법이 너한테 나왔다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대승기신론에서는 나에 대한 몰입을 바로 먼저 가르칩니다. 다른 그 방법들은 대상에 대한 몰입을 거친 뒤에 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 대승기신론은요 곧장 만법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없다라고 들어가라고 가르쳐요. 나에 대한 몰입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요? 몰라 몰라 하다가 순수한 나만 존재하는 상태. 잡념이 있어도 순수한 나라는 존재가 그 잡념에 물들지 않으면서 확연히 있다는 게 50% 이상 여러분의 관심을 참나한테 돌릴 수 있을 때 몰입 4단계가 확고해지겠죠. 자, 그걸 연습하시고 지혜 단계에서는 진짜로, 자, 아까 그 연구 방법론은 뭐 두루 영 심사, 두루 살펴봐라, 분석해봐라, 주편 사찰, 두루 분석해봐라, 사택 결정 내려봐라, 막 이런 요구를 하지만 결론은 뭘 연구하라는 건지 아십니까? 아공, 법공을 연구하라고 가르쳐요. 불경은 무조건. 아공은 뭘까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에고다. 나의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이다. 요거 빼면 나랄 게 없다. 이것들은 무상한 것들이다라고 통찰하실 수 있으면 아공이에요. 법공은 뭐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은 그대로 참나다. 참나의 작용이다. 생각, 감정, 오감을 다시 살려줘요. 아공은 생각, 감정, 오감을 이제 무시해요. 얘네들은 진짜 나 아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법공은 걔네들도 다 참나의 작용이다. 요 두 개를 계속해서 분석하셔야 돼요. 몰라 하시면서 이걸 분석하시다 보면,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몰라 하다가 신바람 난 상태 있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있으면 분석해 봐야 돼요. 진짜 참나가 느껴지잖아요. 이제 분석할 만하잖아요. 진짜 이게 참나의 작용인지. 그런데 지금 이건 참나 느낀 뒤의 얘기죠. 수순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참나가 잘 안 느껴지겠죠. 명상도 잘 안 되고 분석도 잘 안. 요게 수순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순하다가 득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애쓰지 않아도 탁 펼쳐지면 요 정도만 해도 황홀하겠죠. 요게 이제 견성을 체험하고 증득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학당 급수로 말씀드릴게요. 수순 단계는 몇 급입니까? 9급이요. 득입은요, 8급부터 시작돼요. 이제 1급까지 다 득입에 들어가요. 참날 8급이면 이미 만나거든요. 8급이면 이미 참나를 만나고 이해할 체험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정사마타가 시작된다고요. 이게 아직 확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확고해지면 1급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이해되세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요, 남은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제 남은 수행의 길이 편해져요. 이제 누가 뭔 말 해도요, 저분은 몇 급에 몇 급 얘기하고 있군. 어디 몇 급에서 잘못됐군. 다 보여요. 제 얘기 듣고 그 역대 뭐 좀 한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 보세요. 말 들어보세요. 어디서 탈선했는지 다 보여요. 영적인 거는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일어나요. 여기서 뭔가 하나 잘못된 부품, 영적 부품이 개념들이거든요. 개념 하나 잘못 적용해버리면 금방 산으로 가는 게 영성계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못 찾아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금방 찾아요. 무슨 개념 하나 때문에 다 이게 망쳐져,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 그냥 알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이건 경전에 근거한 거니까 그대로 이해해 보세요. 자, 순응하여 말이 더 있나요? 예, 만약, 보세요. 이렇게 알려고, 마음법이 본래 청정하다는 거, 무상하다는 걸, 여기서 무상은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형상이 없다는 걸 알려고 노력하는 게 수순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보세요. 언제 득입이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떠나게 되면 진여의 문에 들어갔다고 부른다. 생각을 딱 초월할 때 우린 진여의 문에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여의 문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8급에서 이제 한 이제 1급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맛은 봤는데 거기 안착을 못하는 단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들어가니까 이 글대로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 인도의 성자 마하르시 같은 분은 그냥 이런 수순 과정도 제대로 안 거쳤는데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몸이 다 죽고 나라는 게 어떻게 있을까 하고 쫙 생각했더니 진짜 몸이 실감나게 반응해요. 그러면 선정과 지혜가 지금 같이 닦이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한번 내려놔 봤더니 몸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라는 놈은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나를 만났죠. 16살 때 그랬다는데 깨어났는데 그럼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보통 다시 거기 튕겨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그게 있고 집에 와도 그게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아예 산으로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인 났다고 주변에 아시람이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한국은 그랬다고 형성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인 찾는 프로나 이런 데서 오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근데 인도는 그러면 성자라는 걸 다 아니까 인도는요 세뇌가 돼 있어요. 성자한테 보시하면 몇백 배로 받는다는 이게 일반인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성자한테 해야 몇백 배 받는다는 게 있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찾아와서 마을이 형성돼요. 인도는 그렇게 도인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거치는 제대로 된 청코스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지관 쌍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순응하여 따른다는 것은 9단계의 사마타라고 했는데 사실 줄이면 4단계입니다. 4단계의 사마타와 4단계의 입바사나를 닦는 거다. 지관 쌍원을 닦는다는 건요, 먼저 선정을 닦아서 최소한 몰입 4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일을 좀 쉽게 하려면요, 개념은 탑재하시되 먼저 선정해 두세요. 참나를 못 만나면요, 내가 분석하는 것들이 다 공연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은 하시되 몰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몰입이 일단 돼야, 몰입이 돼야 몰입 상태에서 연구하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만 계속 하지 마시고, 연구는 기본적으로 하시되 몰입을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입 4단계에 도달하고 나면요, 마음이 일념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심신의 경안이 일어나면 정사마타가 완성이 됩니다. 일선 근분정이라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혜를 닦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요. 아공, 법공을 연구합니다. 참나와 에고를 구별하고 참나와 에고 및 현상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게 아공, 법공을 우리말로 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아공, 법공을, 자, 정사마타에 들어가면 뭔 변화가 있냐면, 정사마타라는 건 선정을 통해 참나를 바로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분석을 하면요,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체험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겠죠.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거겠죠. 연구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직접 물건을 보면서 연구하니까. 자, 그래서 정 입바사나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 입바사나가 또 완성이 돼요. 아공, 복공을 분석할 때 경안, 몰입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정 입바사나가 완성돼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걸요, 제가 아주 현대인들이 알아먹기 쉽게 써가지고 책으로 이미 내놨어요. 몰입책을 보시면 그게 1급되는 교과서입니다. 현대인들이 몰입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너무 어렵잖아요. 몰입과 몰입사고 얻는 법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몰입이 지금 정사마타고 몰입사고가 정입바사나예요. 몰입 상태에서 사고하기랑 몰입에 들어가기에 달인이 되면요, 여러분 이거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슈퍼의식, 거기선 슈퍼의식이라고 했는데, 슈퍼의식과 올바른 인간관계 역지사지의 포커스를 맞추면 1급 아니라 이제 1단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입책에 써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공, 복공을 이제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정사마타와 정입바사나를 완성하면 그 이후에는요, 선정과 지혜가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는 지간 쌍원을 얻게 돼요. 이 이루어져요. 이게 육조단경의 자성정해라는 겁니다.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늘 또랑또랑해요. 자, 보세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늘 알아차린다 것까지 알게 돼요. 그리고 에고 차원에서는 뭐가 훈련됐죠? 몰입에 드는 방법이랑 몰입 상태에서 자명한 판단하는 게 연습이 됐죠. 습관화됐죠. 요 두 개의 습관과 요 참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사람은 1급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일주 보살이. 1급 보살이에요. 확당해서. 1급이 돼요. 1급만 되면 이제 논문 쓸 수가 있어요. 예. 이제 한번 박사 논문에 도전해 볼 힘이 생긴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그 이제 석사가 된 거죠. 이 논문을 쓰고.
참나는 고요하되 또랑또랑하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나랑 접속해서 몰입에 들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몰입사고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1급입니다. 요거 지금 되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급이 되시는지. 저 뒤에 1급 다시 제가 또 점검 기준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때에 알맞게 자유롭게 선정과 지혜, 몰입과 몰입사고를 펼치며 선정 이게 두 개가 연결돼 있죠. 몰입에 들면 몰입사고가 가능해지고 몰입사고를 하다 보면 몰입이 더 잘 돼요. 선정이 지혜를 낳고 지혜가 선정을 낳아요. 이 단계에서는. 이게 지관쌍운, 정의쌍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본래산매니, 진여산매니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신론에서 진여문에 들어갔다는 건 진여산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진여랑 이제 소통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꼭 필수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대승불교의 기본 수련법이고 여기서 도노라는 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도노를 설명해 드릴게요. 도노에는요 지금 대충 잡아도 한 세 가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화엄경에서 말하면 십신초면요 처음 믿고 발심해서 수련할 때예요. 그때가 자 화엄경에서 자량 이 유식학에서는 자량이라 그래요. 자량이 미천이거든요. 불량, 자량, 미천 쌓는 자리가 있고 가행이가 있어요. 열심히 수행에 정진할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통다리를 가요. 통다리에서 견성을 해요. 통다리가 어디로 가냐면 수도이 일지 여기가 일지거든요. 그럼 일지 이후에 이제 십지, 십일지까지 닦아요. 마지막 구경위 불지가 돼요. 화엄경에서 말한 이제 화엄경이 아니라 대승기 신론이라는 데서는 12지 정도 되죠. 자량이는 화엄경 그런 책에 근거해가지고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향, 가행이는 십회향이 이제 끝날 때 십회향에서 견성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게 가행인데 대충 유식학 체계가 이래요. 수련법이 이래요. 제 수신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이랑 유식학이 좀 보는 게 달라요. 자 유식학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까지 다 채워야 요 채우고 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견성이 가능해, 즉 견성을 향해 이제 매진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가행이라고 보는데 유식학 선사들이나 이 화엄 일부나 화엄경에 이제 또 정통한 분들은 일주에서 이미 견성이 다 됐다고 봐요. 이 이유가 다 가행인 거예요. 이제 타너스님 같은 분이 이게 삼승도리는 이게 가행인데 화엄경 일승도리는 여기서 이미 가행이다. 초발심에 견성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이겁니다. 일주에서 이미 견성해요. 이게 일주보살이니까. 그런데 이때도 도노인데 진짜 도노는요. 십신초에서 해요. 이 십신초면 이제 막 믿은 처음 단계인데 이때 이미 도노가 일어나요. 이것도 도노예요. 이것도 도노예요. 일지 도노는 또 진짜 도노예요. 그럼 이지도 또 도노가 있어요. 삼지, 사지. 자, 이렇게 복잡한데 도노 점수에서 지금 도노 그러면 벌써 어느 도노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복잡하죠. 십신초에서 얻는 도노가 뭘까요? 예, 뭔지만 아시면 돼요. 처음 믿고 발심해가지고 수순 믿고 따랐더니 진여를 딱 체험한 그것도 도노잖아요. 요게 여러분 사실 진짜 황홀해요. 이건 참나 처음 만났을 때요. 요게 8급, 7급 때. 이때도 도노라 그래요. 그래서 1급 때도 도노라 그래요. 참나가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일지 때도 도노라 그래요. 이때는 참나가 육바라밀로 더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을 다 갖춘 참나를 얻었잖아요. 이때는 정해쌍수를 갖춘 참나를 얻었잖아요. 이때는 참나를 처음 맛봤잖아요. 이렇게 도노가 다량합니다. 그래서 보조 진을스님이 이 도노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도노는 아직 해오다. 자, 왜 해오냐?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체험보다 앞선다. 체험은 했는데 그 참나에 대해 이해는 했는데 참나가 내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 이 도노는 증오다. 깨달을 증자입니다. 개념하고 체험이 같다. 그런데 이거 개념이 작으니까 이게 같지. 개념이 더 큰 개념으로 일치하려면 또 더 가야 되죠. 아무튼 이거 두 개만 놓고 보면 이건 아직 해오고 이거는 증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결 제가 번역한 수신결에 해오에서 증오로 가는 걸 도노 점수로 설명해요. 도노에서 점수를 하다가 진짜 냈게 되면 이제 진짜 도노가 된다. 거기서 또 육바라밀을 닦아서 점수를 하면 또 일지 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보조 스님 깔 때 주장한 게 이거예요.
어디 해오를 머리로 이해한 해오를 도노라고 불렀다고 보조스님 이단이라고 파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참나 처음 맛본 걸 지금 도노라고 부른 거라고 명확히 설명을 다 해놨어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해오가. 그래서 지금 절에서 오해하시는 게 해오를 도노라고 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이건 지혜종자다. 머리로 깨달은 거다. 아니에요. 참나로 다 깨쳤는데 참나에 안착을 못한 상태를 지금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더 앞서니까. 참나가 뭔지 다 알았는데 지금 내게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도에서 소를 봤어요. 견우 다음에 두구 있죠. 소를 본 단계예요. 지금 이 해오는 소를 봤어요. 근데 두구 소를 내 것으로 얻는 거는 지금 1급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도 지금 도노 점수가 일어나고 요 사이에 보링 공부가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고승들도 화두하다가 딱 참나 봤다는 게요. 꼭 다 1급이 아니에요. 해오가 많아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1년이고 몇 년이고 보림 해가지고 어디 안 갈 정도 되면 움직이죠. 그때가 진짜 도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십신초에 어떻게 도노를 하냐. 한 생각 돌이키면 도노도 할 수 가능해요.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겁니다. 화엄경에서도 쉽게 얘기해놨어요. 십신초에 도노가 가능하고 자 엄청 어려운 얘기인데 한 번만 할게요. 더 안 할게요. 그래서 십신초의 지간상원을 체험해요. 그것은 해오라고 하지만 그것도 도노예요. 일주보살이 되면 증오 이제 참나에 들어앉아요. 이것도 도노예요. 더 나가서 일주는 그런데 아직 법신과 진열을 부분적으로밖에 못 봤어요. 자 보세요. 이게 대승기신론이 기가 막힌 책인 게요. 일주보살은 법신을 부분밖에 못 봤다라고 했어요. 뭐밖에 못 봤습니까? 참나 중에 이것만 봤잖아요. 아공, 복공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것밖에 못 봤잖아요. 뭘 이해 못했습니까? 아공, 복공은 일주보살이면 이미 자 8급에는 지금 아공, 복공의 체험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8급 때는 완전히 내가 그 참나에 들어앉은 건 아니까 부족했을 수 있지만 1급이 되면 참나 어디 안 간다는 거 아니까 이제 아공, 복공도 다 자명해졌겠죠. 개념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단순히 체험적 이해도 아니라 이제 자명해진 단계로 갔겠죠. 그렇게 자명히 봤는데도 왜 부분밖에 못 봤다고 하느냐. 참나의 이 선정과 지혜의 속성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을 다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다 갖추면 구일체 묘상공이라고 그림 있죠. 공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야 돼요. 공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구일체 묘상공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 갖추었다. 일체 묘상 일체의 신묘한 덕목들을 다 갖춘 공이라는 겁니다. 요걸 못 갖추면 일지보살이 아니에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왜 지금 선불교가 이렇게 일지보살까지도 잘 못 가는지 아세요? 전신보변화 다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말은 다 해요. 대승기신론 다 읽었거든요. 대승기신론의 말 그대로 해가지고 다 해요. 근데 왜 1급이고 일지가 아닌지 아세요? 육바라밀을 안 닦았어요. 선정과 지혜를 얻어놓으니까 다 들어있다는 것도 체험적으로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딱 떨어지게 몰라서 그렇지 알아요. 여러분 명상만 해도 자비로워지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 습관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해오라는 거예요. 체험은 있는데 체험보다 개념이 앞설 때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머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에서 뭐라고 일주보살을 비판하냐면 아직 신해의 힘으로만 실력 믿음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고 알고는 있지만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다. 이거 일주보살도 비판받아요. 그게 요즘 선불교에서 견성했다는 사람들 비판하는 내용이 딱 그 내용이 적용한 맞습니다. 참나는 알고 참나가 황홀하고 고요하지 다 아는데 육바라밀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 참나에 대해서 부분만 알고 있고 대승기신론의 근거에서 당신은 지금 참나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것을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확신을 하고 있는 경지일 수는 있지만 당신 것이 된 건 아니라서 지금 그렇다라고 진단이 딱 떨어집니다. 여기 오면 다 진단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다 오시면 다 진단해 드려야죠. 뭐. 어떠세요? 지금 이 내용 되게 어렵지만 좀 이해는 되시죠? 이거 또 녹화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또 보셔서 이걸로 정리를 한 번에 지금 너무 많은 게 적혔네. 정리가 되실까요? 글을 보세요. 예, 네, 글을 보세요.
구일체 묘상공을 얻어야 일지보살입니다. 1급은 이거 못 얻어요. 아직 이치는 아는데, 예, 이치는 아는데 내 건 아니에요. 그 단계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잊어버리시고요. 또 나중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7시까지 이거 쓰느라고 보낸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공부를 막 처음 시작해서 일지보살까지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급수별로 어떤 공식으로 굴러가는지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하면 제대로 해요. 어중간하게 안 합니다. 파면 끝까지 파서 그걸로 이걸 이런 거 가지고 사기치는 분들이 없게 하자는 게 저희 목표고, 이게 자명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일지보살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모든 건 네 단계로 진행돼요. 이게 불교가요, 불교식 논법입니다. 뭐든지 헤아릴 때 네 단계로 헤아리는데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 수행에 입문해가지고 배우는 게 여섯 가지 수행을 배워요. 대승기신론에 근거한 겁니다. 이건 육바라밀을 생각하시면 돼요. 육바라밀인데 아직 수행이라고 하지 바라밀이라고는 안 해요. 진열을 얻은 게 아니니까. 자, 여섯 가지 수행 중에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할까요? 지금 사마타와 입바사나 선정과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시되겠죠. 선정과 지혜를 열심히 닦아요. 몰입 4단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거는 그 아공 복공을 내가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정입바사나예요. 체험적이라는 얘기는 참나를 느낀다는 얘기니까 참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아공 복공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견성한 거거든요. 견성 맛은 본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정선정 정지혜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앉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1, 2, 3, 4단계가 있겠죠. 수순의 단계. 자, 어떻게 닦아가나요? 그걸 알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몰입 1단계, 몰입 2단계, 몰입 3단계, 몰입 4단계를 설명하면 편하죠. 자, 불교식 기준으로 뜨거울 난자 난, 정수리 정자 정위, 인순할 인가할 인위, 세 제일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해서 이걸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요, 이거는 제가 소승불교랑 접목시키는, 소승불교에 이게 사선근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선근이 있는데 난정인 세제일위인데요, 뭔 얘기냐면 열기가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기가 한참 정수리까지 찼다. 그러다가 진리를 인가하게 됐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하나가 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진리다. 진리랑 하나가 됐다. 이제 진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졌다. 이겁니다. 요 구분법으로 모든 걸 구분해요, 불교는. 그래서 이때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단계가 도달했을 때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수다원향, 수다원과. 초기 불교에서 견도라고 해요. 초기 불교에서 도를 볼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초기 불교 때는 개념 분석할 때 뭐만 분석할까요? 아공만 분석해요. 일체 고다, 다, 고진멸도나 무상고 무아만 분석합니다. 자, 보세요. 무상고 무아만 계속 분석해요. 아공만 분석하다가, 근데 처음에는 무상하다 이런 게 개념적이죠. 그러다가 열반을 체험해버리면서 열반에 대한 지혜가 생겨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제대로 된 무상고 무아가 체험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견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수다원가라는 건요, 우리 학당에서 8급, 7급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 이제 들어앉으면 아라한이 되는데 아직 아라한 됐단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초기 불교랑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처음 수행해서 이게 수순의 단계입니다. 수순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정선정 정입바산을 얻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여기 우리 학당에서는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나아가는 경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소상하게 해드리는데 모른다고 못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이 자리가 이제 8급, 7급이 되죠. 8급, 7급이 이제 1단계가 돼서 또 4단계 구분 가능하겠죠. 8급, 7급에서 또 뭐를 해요? 이제 열기가 또 피어나죠. 또 다시 열기가 또 피어나요. 체험이 점점 강화돼요. 그러면 이게 8급, 7급은요, 내가 이제 뭐냐면
체험적 이해가 지금 가능했다죠. 체험적 이해가 이제 시작됐다. 가능하다, 시작됐다. 그럼 5, 6급은 뭐가 될까요? 체험적 이해가 심화됐다. 점점 이제 아공, 복공에 대한 이제 우리는 대승을 닦아야 되니까 아공만 닦으시면 안 돼요. 복공까지 닦아야 돼요. 아공, 복공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된다는 건요. 참나를 보세요. 이겁니다. 별게 아니라 무상고 무아 내려놓고 참나 만나보고 참나는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는 걸 체험적으로 관찰하고 참나의 작용이 생각, 감정, 호감이라는 걸 또 체험적으로 관찰하고 참나를 아니까요. 요짓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체험적 이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급, 7급은 참나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5, 6급은요. 1시간 정도는 여러분 50% 이상 참나에 집중하실 수 있는지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역경이나 순경이나 언제 어디서나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연습을 연구를 하면 체험적 이해가 훨씬 잘 되겠죠. 그러다가 3, 4급이 되면요. 1시간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만큼 50% 이상 유지하실 수 있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몰입이 되면 그때 몰입사고를 그 상태에서 50% 좀 내려가더라도 이제 몰입할 때는 50% 이상 하시고요. 연구할 때는 연구에 몰입을 하셔서 50% 이하 내려가도 됩니다. 다만 몰입 상태가 안 깨지고 희열이 안 깨지는 상태, 평정심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사고를 해보는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뭘 연구해야 됩니까? 아공, 복공에 대해서 체험적 이해가 이제 심화되다가 자명해져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게 되면 자명한 이해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자명한 이해가 심화돼요. 그러겠죠. 마지막 2급, 1급에서는 마지막 2급, 1급은요. 이제 참나를 안 이제 찾는다 안 찾는다 해서 자유로워져요. 참나를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습관화가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바쁜 와중에도 참나를 늘 은근히 느끼고 내가 원하면 바로 몰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관쌍을 얻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유가 옵니다. 이때의 아공복공에 대한 이해는 정말 자명해요. 의심이 없죠. 그게 자명하다는 것은 물이 백도에 섭씨 백도에 끓고 불에다 손 놓으면 탄다는 것처럼 자명해져 버려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인격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해요. 변하는데 아직 육바람이 안 닦았기 때문에 아주 또 이제 원만하게 지금 변한 건 아직 이제 뭔가 변화는 시작됐죠. 자, 2단계에서 또 4단계를 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가시죠. 아,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 앞에는 지금 참나를 아직 체험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안 했지만 자, 보세요. 제가 화엄경 할 때 늘 드리던 3분법이 있습니다. 인가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체험적 이해가 시작 가능해졌다. 체험적 이해가 심화됐다. 자명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자명한 이해가 심화됐다.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맨 앞에 게 신입니다. 신인. 3분법 있죠. 인가에. 믿는 단계. 확신은 한 단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이 깊어지면 뭐가 되죠? 순인. 내가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단계. 마지막은 법인.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 자명해진다는 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저는 늘 이렇게 먼저 앞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했다보다 더 깊은 게 체험적으로 이해했다. 그럼 체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개념이 체험보다는 앞서겠죠.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놈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제가 자명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개념과 체험이 같아졌다. 대승기신론 강의할 때 이렇게 부를게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 드릴 겁니다. 개념적이다는 거는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 이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체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보다는 약하지만. 자명한 이해라는 건 둘이 딱 맞다는 거예요. 해본 거고 다 말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인, 순인, 법인 이렇게 나가죠. 나중에요. 오지보살이 이게 계속 이 논리가 반복돼요. 오지보살은 참나를 아주 제대로 체험하거든요. 그러면 확신한 단계. 육지보살은 그 참나를 따른다. 칠지, 팔지는 참나의 법인을 얻었다 그래요. 참나는 하나가 돼버렸다. 이때 참나는 구일체 묘상공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요거는 화엄경 들은 분들 위해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잊어버리세요. 구일체 묘상공을 자 일지랑 오지랑 칠지 차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지보살은요 이게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일지예요. 오지는요 어떤 단계인지 아세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표출되기만 하면 이제 딱딱 맞아요. 들어맞기까지 잘할 때 오지라 그래요. 칠지는요 언제든지 그래서 칠지. 오지는요 오지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신인이죠 아직. 구일체 묘상공을 확신은 했는데 내 안에 퍼펙트한 참나가 있다는 걸 확신은 했는데 일지보다 확신의 수준이 다르죠. 이제 다 나오는데
끊겨요. 6지는요. 이제 안 끊기고 잘 더 많이 가요. 7지, 8지는 안 끊겨요. 근데 8지 가야 자유가 와요.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돼요. 불교는. 이 논리만 아시면 돼요. 수다원, 사다함 것도 다 이 논리입니다. 보세요. 이게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은 지금 열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사다함은 순종해요. 아직 그런데 욕계도 못 벗어나요. 아나함이 되면요. 열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아나함과부터는 자유로움입니다. 지구도 안 온다 이런 말 나오는 게 그게 진짜로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열반하고 아주 자유로워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다 반복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일주보살이죠. 자, 한 번 더 해야겠죠. 자, 일주보살에서 이제 일지보살까지 가기 위해서 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다 들어야 되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엄한데 돈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자, 마지막 사선근 이것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마지막 사선근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지금 사선근 중에 지금 제일 꼭대기의 사선근이죠. 뭐냐면 이게 지금 가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도 사선근 다 가행이에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중시했던 가행이는 이때예요. 처음 수다원 견도할 때 8급, 7급 들어갈 때인데 대승에서 중시하는 가행인 이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견도가 다르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을 얻는 것만 아공만 깨달으면 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8급, 7급 때 이미 견도를 해요. 그런데 대승에서 견도라는 건 일지의 견도잖아요. 지금 여기 4단계 가야 견도가 돼요. 일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승에서 중시하는 가행인 이거예요. 논리는 똑같은데 똑같이 난청 뭐죠? 인과 세 제일인데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난 결국 뭐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궁 법공인데 아궁 법공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구공이라고 할게요. 함께 곧자 공. 요게 지금 구일체 묘상공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 아공이니 법공이냐는 거 다 내려놨더니 참나가 여실하게 육바라밀 덩어리란 거 알게 된 상태. 구공이라고 해도 되고요. 모두가 공해졌다. 있는 그대로의 진열한 뜻도 되고 이 구자랑은 다릅니다만 구 갖출 구자. 예, 뭐죠? 일체의 신묘한 형상을 다 갖춘 공이라고 해서 구일체 묘상공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순수한 참나는 뜻도 되고 순수한 참나는 사실 텅 비었으며 동시에 뭐로 꽉 차 있죠? 진열로 꽉 차, 육바라밀로 꽉 차 있죠. 육바라밀이 꽉 찼다는 측면에서는 구일체 묘상공. 순수하게 텅 빈 그 자체를 말하면 구공 그럽니다.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것마저 다 내려놔진 상태. 그 순수한 구공에 대해서 또 여러분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 체험적 이해가 심화됐다. 마지막은요. 체험과 개념이 이제 합쳐졌겠죠. 자명한 이해가 가능하다. 마지막, 자명한 이해가 심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난정인 이가 이래요. 분석이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다가 정수리까지 꽉 찼다가 이제 인가가 시작돼요. 자명하게 인가가 시작되고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이 논리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진리랑 친해지는 방식이 저거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봐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뭐가 다른지. 아까는 선정과 지혜만으로 얻었거든요. 구공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육바라밀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닦아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바라밀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바라밀이라고 제대로 일주보살 이상에서는 이제 확실히 바라밀입니다. 그 전부터 바라밀적인 요소가 나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라밀을 닦는다고 말해요. 대승기 신론에서. 참나의 공덕들을 실제로 밖으로 끌어내서 끝없이 써봐요. 바라밀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바라밀이 참나 안에서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걸 알면서 내 참나 안에는 육바라밀이 있어라는 체험적 이해가 이제 체험에 기반한 이해가 시작되고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자명하게 이거는 뭐 부정할 도리가 없어. 하나가 돼버려요. 이제 진짜 깨어있으면 몰라만 하면 육바람이 나와요. 근데 아직 잘하지는 못하는데 나와요. 그냥 잘하면 칠지라니까요. 오지거쳐 칠지가 되는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자꾸 나와요. 이제 몰라만 하면 육바람이 튀어나오는 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참나랑 얼마나 소통된 사이입니까? 하나님이랑 이 정도 소통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답답해하죠. 너 내가 하는 거 안 보이냐? 나 지금 매일 열심히 육바람이라고 했는데 너 안 보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겼는데 제자 눈에는 안 보여요. 아, 그렇게 답답하게 굴지 마시고 좀 보여줘보세요. 한 번만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와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말 할 수 있으면 7지 이상입니다. 이렇게 늘 살 수 있습니다. 구일체 묘상공을 투철히 깨쳤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전엔 이 말이 안 나와요. 왜냐? 내가 아버지 뜻대로 다 산다는 자신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강의에서만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표준으로 해서 올해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점검하시기 쉽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체크하셔서요. 부족한 거를 계속 메꾸시면서 빨리빨리 올라가세요. 일지는 일단 차치하고 빨리. 일단 8급, 7급 참나체험이 없으신 분은 여기를 향해서. 참나체험이 있으신 분은 안착을 향해서.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공 복공만 얘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육바라밀 분석을 꾸준히 하셔야 빨리 늘겠죠. 나중에 여기 갈 때 돕겠죠. 육바라밀 분석을 지금 하나라도 더 해야 육바라밀 선이 되죠. 예, 육바라밀 하나라도 같이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대승기 신론에서 지금 육바라밀 같이 닦으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해요. 뒤에 가면. 근데 주로 이제 깨달음을 얘기할 땐 이걸 가지고 주로 얘기해서 지금 이걸 설명 주로 드렸는데 여기에 육바라밀이 반드시 더해져야 되고 또 하나 가능하시면 호흡을 좀 닦으세요. 호흡법을. 그래서 이 두 개만 이제 겸해지면 보세요. 지혜 개발, 지혜도 사실 양심인데 육바라밀 중에 반야니까 그러니까 결국 육바라밀의 닦임으로 다 설명이 되고요. 분석하자면 양심 분석, 깨어있음의 그 몰입의 증진, 몰입력의 증진과 지혜의 개발, 양심 분석의 개발, 또 하나 보태자면 호흡 통한 에너지 충전하는 능력의 개발. 요게 균형을 잡힌 보살이란 분은요. 그런 분이 한 1급이나 1단 보살이 우리나라에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더 나은 거 하겠죠. 쌈 난 데 가서 말리고 어지러운 데 가서 풀어주고 정치에 계시면 그분이 정치를 잘하실 거고 법 쪽에 계시면 올바른 판결을 하실 거고 경제 쪽에 있으면 기업을 올바르게 경영하겠죠. 장사를 하나 하시더라도 양심적으로 잘 하시겠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키워내는 게 지금 답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인재가. 여러분 뽑을 사람이 없죠. 선거 때마다 죽겠죠. 오죽하면 나는 전과자가 아닙니다가 그 나를 뽑아달라는 그게 신호가 될 정도로 전 전과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라는 나온 사람들 수준이 오죽하다는 얘기죠. 이러니 우리나라가 이러죠. 뭐 지금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지금 좋지 않고 분열이 심화되고 있죠. 보살들이 많이 나오면 묶어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에서 답을 찾아서 양심과 소통하고 친해지는 법이에요. 결론은 공자님이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난 한 놈만 팠어. 이리간지에서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이 수많은 공부를 하는데 결국 뭐 하나 한 겁니까? 요거 하나 드러내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의 공부, 군자의 공부는 이리간지예요. 수많은 걸로 내 영혼을 자극하지만 수많은 역경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지만 딱 하나 닦은 거예요. 양심을 닦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하나 드러내신 거예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거 하나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 시간이 짧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